지난 6월 의료 해외 진출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나 의료 해외 진출의 발판이 마련됐었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더해 의료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보건 산업 규모는 9조 달러.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2%포인트로 IT와 자동차 산업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보건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정부도 지난 6월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 처음으로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큰 그림도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는 2021년까지 해외에 진출한 의료기관 211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 8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등 5대 중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에서는 병원, 제약 플랜트 등 중대형 프로젝트 해외 수주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전문 국제 입찰팀을 운영하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간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방안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합 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매년 세우고 추진 실적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영입니다.